선수들의 기량 역시 만개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의 올 시즌 이 일정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양 팀 먼저 어떤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포천 시민축구단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조한욱, 서명식, 김한빈, 이규로, 인준현, 김영준, 김영욱, 노영훈, 이광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포천은 지난 경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이 박재훈 선수 대신에 김한빈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청주FC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안찬기 골키퍼, 이민형, 박지우,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권승철, 김정훈, 한승욱, 손민우, 문경민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청주는 지난 경기에 이민영 선수가 이 경고누적으로 결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복귀를 하겠고 또 권용현, 김희성 선수 대신에 권승철, 그리고 김정훈 이 체력 관리를 잘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포천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청주FC입니다. 전반전에는 홈팀 포천의 선축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길게 뻗어봤습니다만 통하진 않았습니다. 넘어졌어요. 자, 이광재 먼 거리! 네, 지금은 정확한 임팩트를 싣진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앞에 수비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고 K3리그 구단들이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팀이 또 청주FC죠. 그렇죠. 자, 지금은 청주의 기회인데요. 자, 사이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자, 네! 올랐는데! 네! 자, 지금은 김정훈인데요. 자, 김정훈 선수가 득점을 펼쳤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 도움만을 두 개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선 득점으로 본인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택에서 정말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정훈인데 지금은 오히려 포천에게 기회가 옵니다. 뒤쪽 봤고요. 잘 열어줬습니다. 자, 거리 있는데 자, 접어놓고 왼발! 안찬기 골키퍼의 선방. 야, 임준현 선수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한 번에 올라와서 이런 중거리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워낙 슈팅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펀칭으로밖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접는 동작이 좋았고요. 네. 왼발로 와우, 잘 막아냈네요. 약간 갇혀있는 듯한 선수들인데요.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지금 계속 고립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야, 지금 좋았어요. 연결됐고요. 자, 자, 노영훈 선수가 이 직전에 슈팅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17분에 따라가네. 홈팀 포천입니다. 와, 전반전 17분 만에 벌써 두 골이네요. 네, 저희가 이 포천의 중앙이 묶였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번에는 중앙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뒤로 보내면서 이 쉽지 않았던 기회였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야, 이규로 선수의 정말 레이저 송구였고요. 거기다가 이광재 선수의 완벽한 컷백, 그리고 마무리는 노영훈이었네요. 네, 확실히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광재 선수가 침투를 굉장히 잘해줬고 네. 마무리까지 노영훈 선수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김영준 잘 버텨주고 뒤쪽으로 자, 한 번에 띄워줬습니다. 자 흘렀는데 자 세컨 막아냈습니다. 엄청난 반사신경, 안찬기 골치까지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번에 삐어주는 패스가 좋았고요. 네. 야, 이 세컨볼 과정에서 머리로 막아냈군요. 네, 이번에도 노영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네, 정말 이 침투하는 능력이 오늘 굉장히 좋은 타기 연결, 손민우의 패스. 자, 패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김정훈 좋아요. 김정훈 계속 갑니다. 김정훈 안쪽 넣어줬고요. 야, 버텨내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반칙아닙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한 압박을 펼쳐주고 있는 자, 이게 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네. 바로 갑니다. 그대로 자, 이풍범. 네, 좋습니다. 이풍범. 자, 지금은 이 프리킥을 굉장히 빠르게 이 상대 선수를 맞힌 다음에 본인 소유로 바로 돌려놓으면서 네. 지금 한 차례 재치 있는 장면을 보여줬던 이풍범 선수였습니다. 야, 이게 들어갔으면 말 그대로 핫클립이 될 뻔했는데 네. 높게 뜨고만 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 한승욱 선수가 끝까지 몸을 넣으면서 이 파울을 얻어내는 그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네, 지금 네 한승 선수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이어 나갔습니다. 네, 패스를 받고 마치 자동. 재미 또한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국 음식을 또 저렇게 휘저으면서 네. 배달 음식을 드시고 계신데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또 돗자리를 펼치면서.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청주, 오른쪽이 포천입니다. 자, 지금 특별하게 어떤 교체된 선수는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양팀 모두 똑같은 선수를 그대로 후반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강영정 붙여줬을 약간 천천히 가긴 했습니다. 연결은 됐고요. 아, 좋습니다. 아, 패스 좋아요. 자, 왼쪽으로 벌려줬고요. 다시 측면 낮게 갑니다. 자, 아, 팔에 닿지 않습니다. 자, 아직 공 나가지 않았고요. 살려냈습니다. 강영정 왼발로 띄워주는데요. 자, 헤더네. 높게 떴습니다. 와, 이번에도 정말 벼락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정택 선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 아니면 선수들에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직접 갑니다. 자,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심지어 이 땅볼로 깔려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피드가 죽지 않고 그대로 좋은 슈팅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정말 강하게 때렸거든요. 와,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 포천의 경우에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이 마지막 이 세밀한 패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자, 직접 갑니다. 문경민, 문경민!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문경민 선수가 한 차례 장전을 해봤거든요. 이 오늘 경기 이렇다 할 슈팅 장면이 많지 않았던 문경민 선수인데 지금 확실하게 앞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적극적으로 중거리까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자, 세컨볼 잘 따내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본인이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거든요. 강영종 길게 넣어줬습니다. 자, 헤더! 축하드립니다. 야, 이것도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 이 권승철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 크로스 또한 굉장히 예리했고 또 순간적으로 런닝 헤더를 했는데 네. 지금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도 자, 좋아요. 자, 오른쪽에서 권영현 올려줬고 자, 기회도. 지금은 수비가 좋았고요. 세컨볼 아직 있습니다. 이풍범 자, 잘 내줬는데 자, 송명근 골! 송명근 자, 네, 정말 이 수비수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중거리 슈팅 정말 절묘하게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야, 이 하트는 100개 1000개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최상현 감독이 이렇게 정말 꽉 껴안아주고 있는데 이 용병술이 정말 잘 통한 이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풍범의 이 센스 있는 패스가 좋았고요. 네. 아, 정확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찔러넣었던 송명근이었습니다. 자, 그 직전에 오른쪽에서 교체로 들어간 권영현 선수가 한 차례 흔들어줬고 또 중앙에서는 또 교체로 들어간 송명근 선수가 마무리까지 청주FC가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청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완벽한 경기였을 겁니다.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결국 동점을 허용을 했고 후반전에는 계속 밀리면서 실점을 이어나갈 뻔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계속 막아내면서 마지막에 송명근 선수의 극장골까지 이 오늘 경기 완벽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이 안찬기 선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사실 이 슈팅 허용 장면이 많았던 청주였는데 그렇죠. 그 장면마다 안찬기 선수가 판단도 잘해줬고 또 선방까지 잘해주면서 이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기는 원정팀 청주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었고요.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